AI에게 한국 전통 괴물들을 생성하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 괴물은 요사스러운 여우 괴물 흰 여우입니다. 흰 여우는 술법에 능하고 사람 행세를 하며 매우 날렵한 괴물이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전우치가 술에 취한 흰 여우를 겁주어 신비한 술법을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괴물은 부정적인 기운들의 집합체 흑기입니다. 밤에만 목격되며 매우 어두운 기운이 귀신의 형태로 돌아다니고 전염병의 현장에서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발생 원인은 당군환인 환웅의 사당을 관리하지 않자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괴물은 벽곡으로 신선이 된 탈북숭이 괴물 불로불사 안식액입니다. 깊은 산속에 사는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를 괴물이며 덩치가 크고 온몸은 털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은 못하며 아마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아무 열매나 씨앗만 먹는 벽곡을 하다 보니 신선화가 되어 온몸에 털이 생기고 불로불사가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